전류의 발열 작용에 관한 법칙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전류가 흐르게 되면 열이 발생한다. 이것이 바로 전류의 발열 작용과 관계된 것이죠. 이 법칙은 바로 주루이 법칙입니다. 여러분들 몇 칼로리냐라고 우리가 질문하게 될때 H는 0.24 I제곱 RT다. 이런 계산식이 바로 주례 법칙에서 나오게 되죠. 1마이크로페럿, 3마이크로페럿, 6마이크로페럿 콘덴서 3개를 병렬로 연결할 때 합성 정전 용량은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병렬이라면은 이렇게 하나, 둘, 3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콘덴서 병렬일 때는 3개를 다 더하면 되죠. 답은 3번이 됩니다. RL 직렬회로의 시정수는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시정수라고도 물을 수 있고요. 또 상수라고도 물을 수 있습니다. RL 직렬회로에서는 우리가 R분의 L이고요. 그 다음에 RC 직렬회로에서는 R 곱하기 C가 되죠. 지금 문제에서는 RL 직렬회로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됩니다. 전기저항 25옴에 50볼트의 사인파 전압을 가할 때 전류의 순식값은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흐르는 전류를 먼저 계산해야 되는 것이 되겠죠. 원래 임피던스 분의 V인데, 자, 여기 V가 지금 순식값으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순식값에 대한 표현으로 써야 돼요, 전압을. 일단 임피던스는 25 그대로 쓰고요. 자, 이거 순식값으로 한번 표현해 보죠. 전압 50볼트라고 하는 것은 실효값이니까 최대값은 루트 2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50 루트 2고요. 그 다음에 사인파고. 그리고 자, 오메가가 377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377t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겠죠. 이거 계산하게 되면은 25, 50 약분하게 되면은 2 루트 2의 사인 377, 377t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1.5V의 전위차로 3A의 전류가 3분 동안 흘렀을 때한 1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한 1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 곱하기 전류니까 1.5 곱하기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은 초로 나타내야 되니까 3분 곱하기 60초 이렇게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810줄이 되겠네요. 답은 3번이 됩니다. 진공 중에 10의 마이너스 6승 쿨롱, 10의 마이너스 4승 쿨롱의 두 점전하가 1m의 간격을 두고 놓여 있다.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쿨롱의 법칙으로 풀수 있죠. F는 9 곱하기 10의 9승, 그리고 R 제곱분의 Q1, Q2가 되는데요. 자, 여기서 9 곱하기 10의 9승, 그리고 R, 거리는 1의 제곱분의 Q1, Q2,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요. 답은 계산하게 되면은 이건 10의 마이너스 10승이 되니까 10의 마이너스 1승이 되는 3번이 되겠습니다. 동선의 길이를 두 배로 늘리면 저항은 처음에 몇 배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단, 동선의 최적은 일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적이 일정하다는 것은 우리가 가래떡을 생각하면 된다고 했었죠. 가래떡을 여러 번 길게 늘이게 되면은 이렇게 홀쭉해지는 것과 똑같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rho a분의 l이 되니까 여기서 우리가 길이가 두 배가 된다면 그럼 면적은 2분의 1배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전체 저항은 몇 배? 4배가 증가하게 됩니다. 답은 그래서 2번이 됩니다. 저항 이온과 삼엄을 직렬로 접속했을 때의 합성 컨덕턴스는 얼마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항 이온과 삼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합성 저항을 구한다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5옴이 되죠. 그러면 컨덕턴스는 저항분의 1이 되니까 자, 이거는 5분의 1이 되어서 얼마? 0.2가 됩니다. 그래서 0.25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두 개의 자체 인덕턴스를 직렬로 접속하여 합성 인덕턴스를 측정하였더니 95mH였다. 한쪽 인덕턴스를 반대로 접속하여 측정하였더니 합성 인덕턴스가 15mH로 되어 있었다. 두 코일의 상호 인덕턴스는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덕턴스 구하게 되면은 합성 인덕턴스는 일단 L1 플러스 L2 플러스 마이너스 2M이 되죠. 여기에서
같은 방향일 때는 가동 접속이라고 해서 플러스가 되고요. 다른 방향일 때는 차동 접속이라고 해서 마이너스가 됩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는 가동일 때 95고 차동일 때 15라고 하는데요. 이걸 우리가 연립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풀어야 되겠죠. L1 플러스 L2하고 플러스 2M이 됐을 때는 95가 됐고요.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2M 차동일 때는 15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빼주게 되면은 이거 이렇게 없어지게 되고요. 4M은 80이 됩니다. 그러면 M은 여기서 얼마가 될까요? M은 20이 나오겠네요. 답은 1번이 되죠. 개정기 접점에 불꽃이 불꽃 수거용 등으로 사용되는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큰 전압이 걸렸을 때큰 저항 값을 나타내서 우리가 불꽃 수거용을 사용하는 것은 바로 바리스터가 됩니다. 이거는 저항 값이 변한다는 뜻으로써 우리가 바리스터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저항 300옴에 부하해서 90kW의 전력이 소비되었다면 이때 흐르는 전류는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R 값 주어졌고요. 여기 P 값 주어지고 그 다음에 I 값 물어보는 거니까 P는 I제곱 R에서 우리가 I제곱은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I제곱은 일단 R분의 P가 되고요. 또 여기서 I라고 하는 것은 루트 R분의 P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그러면 루트 한 다음에 R 값이 300이고 그 다음에 P 값이 9만. 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우리가 전류값 뽑아낼 수 있습니다. 17.4만 페어 정도가 나올 거예요. 답은 2번이 됩니다. 진공 중에서 비유전율의 값은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진공이나 혹은 공기에서의 비유전율의 값은 이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죠. 1입니다. 답은 1번이죠. 각 주파수 100파이 라디안 퍼 세크일 때 주파수는 얼만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각 주파수가 오메가 있고 오메가가 원래 2파이F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자리에 그런데 100파이가 들어있으니까 여기서 F를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파이 없애고 파이 없애게 되면은 2F가 100이라는 뜻이고 그럼 주파수 F는 50Hz가 되겠네요. 답은 1번에 해당합니다. 전도도의 단위는 무엇일까요? 전도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전기가 잘 통하냐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저항의 반대인 모, 퍼, 미터가 됩니다. 답은 4번이죠. R은 4옴, 오메가 C분의 1은 36옴을 직렬로 접속한 회로에 V는 120 루트 2 사인 오메가 T, 60 루트 2 사인 3 오메가 T, 그 다음에 30 루트 2 사인 5 오메가 T. 자, 이런 전압을 인가했을 때 흐르는 전류의 시루값은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3ωt라고 하게 된 것은 3 고조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5ωt라고 하는 것은 5 고조파가 됩니다. 자, 이 문제에 조금 우리가 공간을 많이 차지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일단 각각 파형의 우리가 시료값을 구한 다음에 이것을 합쳐서 계산하게 되면은 이 전체 전류의 시료값이 되는 거죠. 즉, 여기 기본파의 시료값을 계산하게 된다면 기본파 전류 I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임피던스분의 V잖아요. 그쵸? 근데 임피던스가 R은 4옴이고, 그 다음에 오메가 C분의 1은 36이 되니까 이것은 루트 4의 제곱 플러스 36의 제곱 분의 전압은 120이 됩니다. 그렇죠? 이게 기본파의 전류값이 되는 거고. 다음에 3고조파는 어떻게 되냐? 루트 이제 4의 제곱 플러스 좋은데 3고조파니까 고조파가 3배예요. 즉 XC의 3배니까 36의 6인데 오메가가 2파이F니까 여기 오메가 C분의 1에 여기서 36인데 3고조파는 주파수가 3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3 오메가 C분의 1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36을 3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36을 3으로 나눠주게 되면 12가 되죠. 12제곱분의 120 이렇게 놓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5고조파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5고조파는 5로 나눠야 되겠죠. 루트 4의 제곱 플러스 36을 5로 나누게 되면 7.2 정도가 나오게 될 겁니다. 7.2 제곱분의 30.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온 값을 만약에 A라고 하고 여기서 나온 값을 B라고 하고 여기서 나온 값을 C라고 하게 되면은
전체 시효값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여러분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직접 계산기로 조금 힘들더라도 한번만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답은 4번이 나올 겁니다. 200V의 3상 3선식 회로에 R은 4옴, 오메가 L은 3옴의 부하 3조를 연결했을 때 부하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지금 회로가 3상 3선식 회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상 3선식 회로인데 여기서 Y결선이라고 했으니까 Y결선의 모양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죠. Y결선의 모양을 그렸을 때 자 여기에 있는 임피던스가 이제 4옴, 3옴이니까 5옴이 됩니다. 이때 걸어준 전압이 200V라고 해요. 200V인데 이 200V는 그러면 선 간전압이 되겠죠. 부하전류, 부하전류는 여기 상절, 선전류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럼 I는 임피던스분의 V가 되는데 임피던스는 5옴이고 V는 200을 루트 3으로 나눈 것만큼이 되겠죠. 23.1A가 됩니다. 답은 2번이 되죠. 단면적 4제곱센티미터, 자기 통로의 평균 길이 50cm, 코일 감원 횟수가 1000회, 비투자에 리처인인 환상 솔레노이드가 있다. 이 솔레노이드 자체 인덕턴스는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 계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풀지 않아도 괜찮아요. 너무 어려운 것들, 빈도수가 낮은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 풀어볼게요. 이 식이 이런 식이 있습니다. L, 그 다음에 뮤, S, N의 제곱. 이거는 보통 이제 산업기사에 많이 나오게 되는 건데요. 그 다음에 투자율은 진공의 투자율에다가 비투자율, 그 다음에 면적에다가 건수의 제곱으로 계산하게 되면 우리가 인덕턴스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인덕턴스를 구하게 되려면은 여기 L 값이 지금 길이가 50cm라고 했죠. 0.5가 되고요. 그 다음에 뮤, 제로. 진공의 투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그 다음에 비투자율이 2000이라고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면적이 4제곱센티미터죠. 그쵸?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곱하기 권수가 지금 1000회니까 1000의 제곱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답을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풀어보시고 싶으신 분은 계산기로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은 아마 2가 나오게 될 겁니다. 황산구리 용에게 10A의 전류를 60분간 흘린 경우 이때 석출되는 구리 양은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석출되는 양은 우리가 패러데이 법칙에 따라서 KIT 이렇게 할 수 있죠. K가 화학당량이니까 0.329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전류는 10, 그 다음에 T는 60분 동안인데 이거 초로 계산해야 되니까 다시 60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11.9가 나와요. 답 4번이 되겠네요. 어느 자기장에 의하여 생기는 자기장의 세기를 2분의 1로 하려면 자극으로부터 거리를 몇 배 해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쿨롱의 법칙에 따라서 힘 F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2분의 1로 하려면은 여기서 몇 배를 해줘야 됩니까? 루트 2배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답은 1번이 됩니다. 선간전압이 13,200V, 전류가 800A, 역률이 80% 부하의 소비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P,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 3, 그 다음에 VI,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자 이제 하나씩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선간전압이 13,200V 곱하기 전류가 800 곱하기 코사인 여기가 0.8로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아 이게 커요. 1,400만 6,300 1,000만이죠. 1,400만 63만 2,000 365와트 정도? 아유, 엄청 크네요. 그쵸? 키로로 하게 되면은 한 14,000 정도가 되겠네요.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아니, 이게 도대체 3상인지 어떻게 압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게 실용상 사용하는 전압인데, 이건 좀 상식선을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전기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 이게 3상인지 단상인지 모를 수도 있겠지만, 보통 우리가 이제 한 400V가 넘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 3상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8극 900rpm의 교류발전기로 병렬 운전하는 극수 6의 동기발전기에 회전수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기속도 NS라고 하는 것은 P분의 120F죠. 일단 8극으로 900rpm으로 회전하게 되면 주파수가 얼마인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900은 8극 분의 120 곱하기 F가 되는데 이때 F를 계산하게 되면 주파수는 60Hz가 나오게 됩니다. 아, 이제 주파수가 60Hz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이때 병렬 운전하게 되고 극수가 6이기 때문에 NS, 동기속도는 P분의 120F가 되고요. 여기서 P, 극수는 6이 되고 그 다음에 120 곱하기 주파수 60 하게 되면 1200rpm으로 회전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죠. 60Hz 4극 35%인 유도전 동기의 회전수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기속도, 회전속도 N이라고 하는 것은 1 빼기 슬립에다가 동기속도 NS를 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1 빼기 슬립에다가 이것은 동기속도는 P분의 120F가 되는 것이죠. 자, 이거 계산하게 되면은 1 빼기 슬립, 1 빼기 0.05, 그 다음에 4극이고, 그 다음에 120 곱하기 주파수 60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계산하지 않아도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꼭 외우자고 했으니까 1800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0.95 곱하기 1800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알 수 있죠. 그렇게 하게 되면 아마 1710rpm이 됩니다. 답은 1번이 해당하죠. 직류 전동기에 있어 무브할 때 회전수 N0는 1200rpm, 정격일 때는 1150이다. 속도 변동률은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속도 변동률 엡실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격 속도 분의 무브와 속도 마이너스 정격 속도가 되죠. 정격 속도는 1200이라고 했고요. 무브와는 1150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그 값 알 수 있습니다. 답은 3번 4.35%가 되죠. 단상 유도전동기의 기동법 중에서 기동토크가 가장 작은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기동토크는 우리가 반, 그 다음에 콘, 그리고 분, 그 다음에 이렇게 세 넘어가게 되죠. 반, 콘, 분, 세. 쉐이딩 코일형이 가장 작은데 지금 여기서는 쉐이딩이 없어요. 그래서 분산기동형이 그 다음으로 작은 게 됩니다. 답은 4번이 되죠. 퍼센트 저항 강화가 1.8% 및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가 2%인 변압기가 있다. 부하의 역률이 1일 때 전압 변동률은 얼마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압 변동률이라고 하는 것은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사인 세타가 되고요. 이때 P 퍼센트 저항 강화가 1.8, 그 다음에 역률이 1 플러스 리액턴스 강화가 2, 그 다음에 여기 사인 세타는 0, 코사인 세타가 1이면 사인은 0이죠. 계산하게 되면 1.8 하나만 남게 되죠. 답은 1번이 됩니다. 전동기의 제동에서 전동기가 가지는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화시키고 이것을 전원에 변환하여 전력을 회생시킴과 동시에 제동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전기가 만들어지는 것을 다시 되살려서 그것을 에너지로 쓰는 방법, 회생시키는 것은 바로 회생제동이 됩니다. 답은 4번이 되죠. 인버터란 무엇을 뜻하게 되는 걸까요? 인버터는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는 장치가 됩니다. 따라서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는 3번이 되죠.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것을 컨버터 또는 직류를 직류로 바꾸는 것을 DC-DC 컨버터라고 하게 됩니다. 정지 상태에 있는 3상 유도전동기의 슬립 값은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슬립이라고 하는 것은 동기속도 분의 동기속도 마이너스 회전자 속도가 되죠. 슬립이 정지에 있기 때문에 이 정지에 있으면 N이 0이 되는 거죠. N이 0이 돼 있으면 이거는 NS, 동기속도 분의 동기속도가 되니까 자, 이 값은 1이 됩니다. 따라서 정지 상태에 있을 때는 슬립 값이 1이죠. 답은 3번이 됩니다. 3상 동기전동기의 토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토크를 물어보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유도전동기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지금처럼 동기전동기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도전동기의 토크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동기전동기는 그냥 전압에 비례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급 전압에 비례하게 된다. 1번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다이오드를 사용한 정류 회로에서 다이오드를 여러 개 직렬로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개 직렬로 연결하게 된다는 것은 다이오드를 이렇게
연결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다이오드를 직렬로 연결하게 되면은 혹시 큰 전압이 양쪽에 걸리더라도 이 다이오드가 각각 전압을 분배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다이오드의 과전압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되니까 답은 2번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다이오드를 병렬로 여러 개 연결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큰 전류가 흘렀을 때 분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과전류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가 답이 됩니다. 전격 전압 250V, 전격 출력 50kW의 외분권 복권 발전기가 있다. 분권 계좌 저항이 25옴일 때 전기자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왜 분권 복권 발전기가 어떻게 생긴 걸까요? 자, 복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전기자가 있고 계좌가 있고 전기자 저항, 전기자가 있고 이 바깥에 분권이 있는 것이 바로 왜 분권 복권 발전기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에 전격 전압이 250V, 그 다음에 전격 출력이 50kW이기 때문에 이 발전기에 흐르는 전류,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I는 V분의 P로 계산하게 되면은 50kW를 250V로 나누게 되었을 때 흐르는 전류는 200A가 됩니다. 그러면 200A이고 여기 분권은 여기에 이제 계좌 권선이 또 하나가 이제 있는 거죠. 이때 흐르는 전류, 여기 분권 계좌 저항이 25옴이라고 하니까 25옴이면은 여기서 일단 만든 전기가 자 일부는 부하 쪽으로 일부는 계좌 쪽으로 가는데 부하 쪽으로 가는 건 일단 200이에요. 여기 계좌 쪽으로 가는 것을 고려해 보게 되면은 여기가 25옴이라고 하죠. 25옴이니까 양쪽에 걸린 전압이 250V에서 I는 R분의 V 하게 되면 여기는 10A가 됩니다. 그럼 처음에 만든 전기는 얼마일까요? 여기는 210A가 되겠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됩니다. 변압기의 무부하인 경우 1차 권선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변압기가 무부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2차 측에 아무것도 걸리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무부하라고 하게 되는 거죠. 이때 1차 권선에 흐르는 전류는 이 변압기를 여자시키는 전류에 불과할 겁니다. 4번 여자 전류라고 합니다. 권선 저항과 온도와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 온도가 올라갈수록 저항값은 올라가게 되죠. 이게 도체가 가지는 일반적인 특징인데요. 3번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권선 저항은 상승한다 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유도전동기의 회전자에 슬립 주파수의 전압을 공급하여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하게 될까요? 슬립 주파수를 바꾸는 방법, 이것을 우리가 2차 여자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답은 2번이 되죠. 삼상 동기발전기를 병렬운전시키는 경우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병렬운전한다는 것은 이렇게 발전기가 하나, 두 개가 있는데 이 발전기 각각 서로 교류발전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같아야 되는 거죠. 전압, 주파수, 상순서, 뭐 여러 가지가 같아야 됩니다. 하지만 3번 회전수는 달라도 괜찮습니다. 서로 주파수만 같으면 되죠. 60Hz 삼상 반파 정류회로의 맥동 주파수는 얼만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맥동 주파수가 바로 삼상 반파일 때는 자 이렇게 생긴 파형이 이거는 이제 단상 반파이고 삼상 반파일 때는 이렇게 생긴 파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단상 반파일 때는 이렇게 생긴 파형이 1Hz당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1초에 60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삼상일 때는 상이 3개이기 때문에 60의 3배가 되죠. 그러면은 180Hz가 나오게 됩니다. 답은 3번이 되죠. 일종의 전류 계정기로 보호 대상 설비에 유입되는 전류와 유출되는 전류의 차에 의해서 동작하는 계정기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물어보고 있습니다. 차에 의해서 동작하는 계정기, 이제 변압기의 보호에 사용되게 되는 계정기죠. 바로 차동 계정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름에서 이미 답이 다 나왔죠. 직류 분권 전동기를 운전 중에 계좌 저항을 증가시켰을 때의 회전 속도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계좌 저항을 증가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계좌 전류가 감소하게 됩니다. 계좌 전류가 감소하게 되면 차속도 감소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가 이렇게 속도식이 5분의 V-IARA이기 때문에 차속이 감소하게 되면 속도는 증가하게 되죠. 답은
속도는 증가한다. 1번이 됩니다. 직류발전기에 있어서 전기차 반작용이 생기는 요인이 되는 전류는 무엇일까요? 자, 이렇게 N극에서 S극으로 가게 되는데 이때 반듯하게 가지 못하고 이렇게 휘어지게 되는 현상이 전기차 반작용이죠. 그 이유는 이 전기차에 흐르는 전류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전기차 권선에 의한 전류가 전기차 반작용이 생기는 요인이 되게 됩니다. 50Hz, 500rpm의 동기전동기에 직결하여 이것을 기동하기 위한 유도전동기의 적당한 극수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단 50Hz, 500rpm일 때 어떤 극수인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요. 동기전동기에 유도전동기를 연결해서 기동시키기 위해서는 2극 더 적은 우리가 전동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극수에서 빼기 2를 하면 돼요. 50Hz 500rpm 한번 볼까요? 식을 ns는 p분의 120f죠. 여기에서 500이 나왔고 그 다음에 p값이 모르고 그 다음에 120 곱하기 50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p는 얼마가 돼야 될까요? 극수를 계산하게 되면은 우리는 아마 12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쵸? 그래서 12극이기 때문에 유도전동기를 사용해서 동기전동기를 기동할 때는 2극 더 적은 것을 사용한다고 했었죠. 따라서 12극 빼기 2는 얼만큼이 됩니까? 10극이 되겠죠. 답은 3번이 됩니다.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한 저하복내배선에서 전선 상호간의 간격은 몇 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400V가 넘든 안 넘든 전선끼리는 전선 상호간의 간격은 6cm 이상이어야 됩니다. 답은 2번이죠.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에 호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14, 16, 22, 28, 36 이렇게 쭉쭉쭉 넘어가고 있죠. 자, 근데 그 중에서 해당되지 않는 것은 38mm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8은 없고 14, 16, 22, 28, 36, 그리고 42로 넘어가게 됩니다.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 하중이 가해지는 경우에 그 하중을 받는 지지물의 기초의 안전율은 얼마여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안전율 문제가 좀 두 가지로 나올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지지물 자체의 안전율을 물어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선의 안전율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지선의 안전율은 2.5예요. 그리고 전주 지지물의 안전율은 2가 됩니다. 답은 2번이죠. 일반적으로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의 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데 사용하는 발판 볼트 등은 지표상 몇 미터 미만의 시설하에서는 안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발판 볼트가 이렇게 우리가 그릴 수 있죠. 이것은 아무나 쉽게 올라갈 수 없어야 하기 때문에 1.8m 미만에는 절대 설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답은 3번이 됩니다. 금속 전선관을 직각 구부리게 할 때 굽힘 반지름의 값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굽힘 반지름은 일단 곡률 반지름이 6배 돼야 되겠죠. 6배 된 다음에 이렇게 휘어지게 될 때 관 바깥 지름의 2분의 1을 더하게 됩니다. 따라서 곡률 반지름이 6배를 하고 바깥 지름의 2분의 1을 더한 것이 이 전체 요 반지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6배가 되고요. 여기는 2분의 1이 되는 거죠. 이거를 보시게 되면은 답은 바로 1번 6배와 2분의 1배 한 게 될 수 있습니다. 코드 상호, 캡타이어 케이블 상호 접속 시 사용하여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선끼리인데 전선 중에서도 코드 전선, 그러니까 케이블 전선을 사용하게 될 때는요. 우리가 코드 접속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죠. 제3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으로 연동선을 사용하는 경우 접지선의 굵기는 얼마 이상이어야 됩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접지선이 우리가 1종일 때는 6mm고요. 그 다음 6제곱밀리미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3종이라고 했으니까 3종에서는 2.5제곱밀리미터 이상을 사용할 수 있겠죠. 답은 2.5, 1번이 됩니다. 교류 380V를 사용하는 공장의 전선과 대지 사이의 절연 저항은 얼마 이상이어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380V, 300부터 그 다음에 400 있을 때까지는 우리가 0.3메가옴 이상이죠. 그래서 답은 0.3메가 2번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150부터 300에 해당할 때는 0.2고요. 그 다음에 150 미만은 0.1이 되죠. 제1종 접지공사 또는 제2종 접지공사에 사용하는 접지선을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있어라는 경우 접지극은 지하 몇 센티미터 이상의 깊이 배설해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이종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을 때는 우리가 75cm 이상 깊이 매설하게 됩니다. 녹아웃 펀치와 같은 용도의 것은 무엇일까요? 녹아웃 펀치는 구멍을 뚫는 용도로 사용하거든요. 4번 홀쇼가 바로 구멍을 뚫는 용도로 사용되게 됩니다.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자 이렇게 생긴 것이 있는데 이것에다가 우리가 전동 드릴에다가 이걸 끼워 놓고 회전시키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구멍이 뚫리는 걸 알 수가 있죠. 가연성의 가스 또는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새거나 체류하여 전기 설비가 발화원이 되어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저하복내 전기 설비 공사의 방법으로 가장 적당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 자 이럴 때 가능한 게 무엇이냐 라고 묻게 된다면 사실은 폭연성 분진에서는 금속관이나 개장된 케이블, MI 케이블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원탑이 누구냐, 하나만 누구냐 라고 하게 되면은 금속관을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속관 공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수전 설비의 저압 배전반은 배전반 앞에서 계측기를 판독하기 위하여 압면과 최소 몇 미터 이상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앞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문을 딱 열었을 때 충분한 거리가 있어야 안전상에 유지가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이런 캐비넷 같은 거, 캐비넷 같은 게 있는데 이 앞에 사람이 점검을 하게 되는데 이 문을 열었을 때 안전하지 못하게 되면 충분한 거리가 확보되지 못하게 되면은 안전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특고압인 경우에는요. 1.7m입니다. 이 거리가. 그런데 지금 고압이나 아니면은 저압에서는 1.5m가 됩니다. 1.5m. 자,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저압 배전반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1.5m에 대한 규정이 들어가겠죠. 답은 3번이 됩니다. 전동기의 정역 운전을 제어하는 회로에서 두 개의 전자개폐기 작동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회로는 서로 두 개가 동시에 작동되지 않도록 하게 되는 것. 마치 회로를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여기가 X2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쪽을 X1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X2의 접점이 이쪽 X1의 접점이 되어서 서로 이렇게 상대방 거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동작되게 되는 것. 이걸 우리가 인터록 회로라고 합니다. 가스 절연 개폐기나 가스 차단기에 사용되는 가스인 SF6의 성질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가스 차단기 사용하는 SF6 유불화황 가스라고 하는 것은 다 좋은 말이 나오게 되면 좋습니다. 여기도 좋은 말이고요. 여기도 좋은 말이고 여기도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4번 소음 능력이 공기보다 낮다니요? 아니에요. 이렇게 낮다, 더 좋다 이런 뜻이 돼야 되겠죠. 답은 4번이 됩니다. 옥내에서 두 개 이상의 전선을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 동선은 각 전선의 굵기가 얼마 이상이어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구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제곱밀리미터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알루미늄은 70이 되어야 됩니다. 답은 1번에 해당하죠. 특고압 수전 설비의 결성기와 명칭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일까요? 1번의 12는 서킷 브레이커이기 때문에 차단기가 맞습니다. DS는 디스커넥팅 우리가 스위치라고 해서 단로기가 맞게 되고요. 라이트닝 어레스터는 피래기가 맞습니다. 전력 퓨즈는 파워 퓨즈라고 해서 PF라고 표기를 해야 되죠. 답은 4번이 됩니다. 전격 전류가 30A인 저압 전로의 과전류 차단기를 배선용 차단기로 사용하는 경우 전격 전류의 2배의 전류가 통과했을 때 몇 분 이내에 자동적으로 동작돼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30A 이하가 됐을 때는요. 만약에 1.25배의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60분 이내에 끊어져야 되고 2배의 전류가 흘렀을 때는 2분 안에 끊어져야 됩니다. 지금은 2배의 전류가 흘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은 2분 안에 끊어져야 되는 2번이 맞습니다. 플로어 덕트 부속품 중 박스의 플러그 구멍을 메우는 것의 명칭은 무엇이 되게 될까요? 구멍을 메우는 데 사용되는 것은 우리가 아이언 플러그라고 합니다. 기구 단자의 전선 접속 시 진동 등으로 헐거워지는 염려가 있는 곳에 사용되는 것은 1번 스프링 와셔를 사용하게 됩니다. 와셔 종류이기는 한데 가운데가 일부분이 이렇게 조금 끊어져 있는 부분을 설명하죠. 가요전선관 공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일까요? 가요전선관은 첫 번째, 5개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 절연전선을 사용한다, 맞고요. 일반적으로 전선은 연선을 사용한다, 맞고요. 다음에 전선의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4번에 400V 이하의 저압의 경우에만 사용한다, 여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